다음 에피소드는 Numerical Expressions입니다. 자, Numerical Expressions는 숫자로 표현된 식, Expression은 표현이란 말입니다. A numerical expression is a way of writing a number in symbols. Numerical expr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냐니까 숫자를 쓰는 방법입니다. Overwriting a number. 잘 보세요. 숫자를 쓰는 방법. 그죠? In symbols. 숫자를 어떻게 쓰느냐 하니까 심볼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A way of writing a number in symbols. 그죠? 심볼을 심볼 안에서, in은 아니란 뜻이죠. 심볼 안에서 숫자를 쓰는 것의 방법. 순서를 잘 보세요. 그죠? 선생님이 해석한 한국어와 그리고 영어로 쓰여져 있는 표현 간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규칙을 찾아야 돼요. 한국어와 영어 사이의 서로 연결되는 규칙. 그죠? The expression can be a single numerical. Or, 그러한 표현은, 하나의 numeral, 숫자일 수 있고, or it can be a collection of numerals with one or more operation symbols. 또는, 그것은, 이선, the expression을 말합니다. 그 표현식, 표현은, 뉴머럴의 집합일 수도 있습니다. 뭐와 함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오퍼레이션 심볼과 함께. 오퍼레이션 심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더하기, 곱하기, 뭐 나누기, 이런 빼기, 이것을 오퍼레이션 심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umerical expression은 그냥 심볼을 이용해서 그죠? 심볼과 더불어 어떤 숫자를 어떤 라이팅, 수를 쓰는 어떤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numerical expre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Each of these expressions is a symbol for the number 8. 이러한 모든 식들은 다 이것들은 다 뭐냐니까 숫자 8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8만 하나 적혀 있는 것도 numerical expression입니다. 이것도 expression이에요. 근데 이 숫자 8과 이러한 표현, 익스프레션과 이러한 익스프레션이 전부 다 하나예요.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8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 수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8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 number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다 numerical, 그죠? numerical이고 익스프레션, 표현이죠. In general, 일반적으로 to simplify a numerical expression means to find the single number that is its value. To simplify a numerical expression, 어떤 하나의 이런 뜻입니다. 어떤 하나의 numerical expression을 간단하게 만드는 것, 그죠? To 해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어떤 주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는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니까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그죠? 하나의 number 수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수가 뭐예요? That is its value. 그것이 이 that is its value는 앞에 있는 number를 꾸며주는 형용사와 같은 겁니다. That is its value. 그죠? 이 that은 the number를 말하는 거예요. single number. 그죠? is it. is 뭘까요? is은 앞에 있는 a numerical expression을 말하는 거예요. a numerical expression의 value, 값이 되는 거예요. 값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러한 numerical expression을 간단하게 만든다. 이걸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가장 단순한 numerical expression을 찾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같은 의미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건 뭐죠? 그렇죠. 8이죠. 8이 제일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numerical expression을 간단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 가장 단순한 형태의 어떤 수식을 찾아라. 지금 같은 경우 이 8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 이게 제일 단순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걸 찾는 건데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니까 이것을 이러한 식의 value, 한국어로는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의 이 식의 값은 뭘까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 식의 값은 이거죠. 이 식의 값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어떤 하나의 익스프레션이 있는데 그 익스프레션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뉴메리컬 익스프레션을 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와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의 의미와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서로 같단 말이죠. 그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단순한 식을 찾는 것을 우리는 문제를 푼다, 수식을 푼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이때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이 수식을 우리는 value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A calculator can be used to find the value of a numerical expression. 어떤 계산기가 이번에 또 B가 오고 1이가 왔죠? 이거는 어떤 피동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능동과 피동이 있는데 내가 공을 던진다. 이건 능동이에요. 그럼 공 입장에서는 뭐죠? 공 입장에서는 선생님한테 던짐을 당했죠. 그런 것을 우리는 피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비동사와 이렇게 ed가 붙는 것은 무엇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calculate 계산기가 사용되는 것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사용하죠? 내가 사용하죠. 나는 사용하는 사람이고 calculate는 그 사용을 당하는 뭐 어떤 존재죠. 그죠?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find the value of a numerical expression. 어떤 numerical expression의 값을 찾기 위해서. To가 붙은 경우에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주로 목적을 가집니다. 그죠? 또 잘 보시면 여기는 어가 붙어 있고 여기는 더가 붙어 있죠? 이 어는 뭐냐니까 어떤 불특정한 어떤 뭐 많은 것들 중에 그냥 어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는 어떤 특정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값은 어떤 밸류는 아주 특정한 거죠. 왜 특정하냐니까 세상 천지에 있는 다양한 밸류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딱 찍어서 이것의 값이니까 밸류는 앞에 덜어 붙였고 이거는 세상 천지에 많은 익스프레션 중에 그냥 하나 집은 익스프레션이니까 앞에 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어가 붙어 있고 더가 붙어 있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가지면서 보셔야 됩니다. The primary purpose of any calculator. 모든 calculator의 가장 주된 목적은 any는 어와 같습니다. 어와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전치사 of가 있고 전치사 뒤에는 여기도 보니까 of 뒤에는 어가 왔고 여기도 of 뒤에는 어와 같은 any가 왔고 그 앞에는 더가 와 있죠. 여기도 보니까 앞에는 더가 와 있죠. 이런 차이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모든 캘큘레이터의 주된 목적은 뭐냐니까 to 이해하는 거예요. Arithmetic operations perform. Arithmetic operation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것. 예, 여기까지가 어떤 산수 operation을 수행하는 것. 시다 하는 거죠. In particular, 특히 the four basic operations, the four basic operations, 네 개의 기본적인 operation 뭐가 있느냐니까 addition 더하기, subtraction 빼기, multiplication 곱하기, 그리고 division 나누기를 위한 것입니다.라고 해서 뒤에 이제 계산기 사용 방법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계산기를 안 쓸 거예요. 우리는 다른 계산기를 쓸 겁니다. 이 계산기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이러한 계산기인데 이 계산기는 굉장히 비싸요. 비싸고 지금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워낙 좋은 게 많으니까 굳이 이런 계산기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눅스, 나중에 공부하는 리눅스에 깔려있는 계산기를 이용할 겁니다.